블박차 가다가 어떤 사고? 자, 좌회전 신호예요. 신호가 이제 바뀔 때가 됐죠? 신호 바뀌네요. 하나 건너요. 이 사고 어떻습니까? 블박차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데 네, 옆에서 뛰어오네요. 지금 댓글에 저거 안 보이면 큰일인데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보험사는 블박차에 잘못 있다고 그러고 경찰은 블박차 가해자라고 그런답니다. 블박차 잘못 있나요? 18%가 블박차 잘못 있다. 출발하면서 2초의 여유하고 저 보행자는 언제 건너나요? 보행자는 네 뛰어오다가 저쪽에 건너오다가 지금 요 사람인가요? 요 사람이 오다가 신호가 바뀌었죠? 보행자 신호 빨간불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자동차 신호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하필은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 신호 들어올 때 그때부터 뛸까요? 예, 저쪽에 건너면 이때 저게 보일까요? 이미 4시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요. 신호 바뀐 후 2초의 여유라는 것은요. 이미 건너고 있는, 네, 이미 아까 들어와 있던 그런 경우에 대비하면 저렇게, 아니, 딱 보고 차 바뀐, 신호 바뀐지만 뛰어들어오는데, 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미리 못 봤어요. A필러 쪽에 가려져 있고요.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할때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서는 블박차를 가해자, 보행자를 피해자. 아, 근데 이런 거 블박차한테 잘못 있다고 자꾸 그러면 앞으로 그냥, 예. 하필이면, 여기 있네. 신호등 보이네요, 여기. 신호등 보이네요. 옳지. 신호등 봅시다. 네,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어, 지금.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뛰어와요. 빨간불로 아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미 빨간불인데 왜 이제 들어온대요? 딱 마치 기다렸다가 이 자동차 신호 들어올 때 기다렸다 들어오듯이 여러분도 보셨죠? 여기 빨간불 투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다시 투표 시작. 근데 아까는 왜 그렇게 십몇 퍼센트 왜 블박차 잘못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아까 어떤 저거 안 보이면 저게 안 보여? 이런 분이 계셨었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여기 보기도 바쁜데 투표 결과 왜 이래요? 아까는 몇 퍼센트였었죠? 아까 14%인가 18%인가 16%인가 참 투표 결과가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은 또 달라지고 빨간불로 바뀌고 몇초 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로 바뀌고 녹색 신호예요. 밑에 초가 나오네요. 저 밑에 초 나오는데 제가 볼게요. 3초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 2초 지났어요. 3초 지났어요. 4초 지났어요. 예, 이때 뛰네요. 적어도 한 3초는 지난 것 같아요. 아까 3점 몇 초였으니까 적어도 2점 몇 초는 지났어요. 빨간불로 바뀌고 2점 몇초 지나서 거의 3초 지나서 녹색으로 바뀌는데 왜 그때 뛴대요? 이런 경우까지 블박차 보험사 치료비 대줘야 되나요? 경찰은 이럴 때도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러면서 잘못이라고 그러나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사망사고였다 그러면, 끝까지 가면서 무죄 주장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친 정도니까, 다치기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거예요.
범칙금 부과에 근데 범칙금 부과하면은 이의 신청하세요. 그게 즉기 심판 가세요. 불박차 그리고 불박차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요 A필러가 어떤지 그 이제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이제 판사한테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비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고요. 앞을 이렇게 보느라고요. 옆에는 A필러도 있었고요. 저걸 일부러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보면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상이 날 수 있나요? 즉결 심판 결과가 기다려집니다.